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사이버대학교 IT학부 정보보안과 유혜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 우리 정보보안과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건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자, 그러면 정보보안과 교육과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과정들하고 또 준비한 선물 같은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ITA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안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제공해 드리면서 어떤 걸 목표로 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뭐 정보보호의 원칙이라든지 뭐 정보보호하면 암호도 있고 해킹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단어들이 연상이 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어떤 현재뿐만 아니라 이 IT의 기술, 우리의 세계, 우리의 사회가 나아가는 그 미래의 기술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를 여러분들께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목표로 해서 교육과정을 짜야 될까 이렇게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정보보호학과의 교육과정 그리고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안전한 스마트 IT를 사회를 책임지는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입니다. 아마 스마트, 우리가 옛날에는 기계에서 어떤 기계와 기계의 대화 또는 뭐 기계의 대화에서 인간의 조작이라든지 인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그 안에는 주체가 사람이었죠.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또 IT 기술이 진화하는 방향이 우리가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와 기계끼리 사물과 사물끼리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밝았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서 그런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이름, 그 다음에 수식어, 이게 바로 스마트고요. 그런 기술들을 아우르는 게 바로 스마트 기술 또는 스마트 IT 기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정보보호 전문가 그리고 앞으로 사회, 미래의 사회에서의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는데 스마트 IT 사회를 담당하는, 안전을 담당하는,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을 짜서 우리 학교는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대학교니까 여러분들께 학업적인 것들을 이제 전달해 드려야 되죠. 그게 주요 업무인데 여러분들께 뭐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무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스마트 IT 사회를 책임지는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이라고 했는데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우님들께서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짜야 될까 고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뭐 1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봄학기, 가을학기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봄학기 뭐 1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는 길에 기반이 되는 것, 그 내용을 주로 담았고 또 뒷페이지에서 볼 3학년, 4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실무라든지 응용 그리고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수업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해 드리지는 않지만 1학년 보면 보안 첫걸음에서 정보보호 전문가 되기 위해서 정보보호학과에 새로 입학하시는 분들의 반 이상이 정보보호에 대해서 잘 기반을 뭐 내가 대학에서 또는 뭐 기존의 대학에서 아니면 기존의 직장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했다거나 정보보호 이론을 접해봤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저희 정보보호의 꿈을 안고 정보보호 전문가의 꿈을 안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안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의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바로 보안 첫걸음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한 용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 1학년부터 4학년 또는 여러분들께서 들어본 봤음직한 뭐 기사를 통해서라든지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들어봤음직한 그런 내용들까지 총망라해서 정보보호란 이런 것이다
없다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1학년 봄학기의 보안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에 보면 유닉스 및 리눅스 시스템, 그 다음에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IT학부 정보보안과는 IT학부에 속해 있는데 소프트웨어공학과하고 컴퓨터 AI공학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정보보호라는 게 그냥 뚝 뭐 암호 이론, 뭐 암호 알고리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해 봐야 되죠. 스마트 IT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IT 기술을 통해서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에 포함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나 뭐 이런 것들 기사를 접하셨을 때 가장 많이 접해봤을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검찰 수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대요? 뉴스에서 컴퓨터를 가져오고 핸드폰을 가져와서 포렌식을 했다, 포렌식 수사를 하겠다, 이런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또 뭐 법률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또 군, 경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2학년 봄학기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사이버 수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마련을 했다, 이렇게 조금 특징적으로 특징이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2학년에서는 시작을 진입 장벽을 낮춰서 내가 쉽게 정보보호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맛보고, 2학년 때는 정보보호의 틀을 쌓기 위해서, 그 위에 쌓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수업을 했다면, 이제 3학년, 4학년은 응용과 실무입니다 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너무 어려운 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보는 거지 그게 어려워졌다는 난이도의 척도는 아닙니다. 물론 보안 첫걸음 같은 경우에, 소개해드린 보안 첫걸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 장벽을 낮추니까 굉장히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는 거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3학년, 4학년 수업이 훨씬 더 어려워져서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3학년 수업에서는 이제 핵심, 전문, 전공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정보보호, 암호 하면 여러분들 해킹, 그거 딱 연상되실 거예요. 보안과 해킹, 해킹 보안 실습, 실습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실습, 가상 실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또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법 및 사이버법률처럼 법적인 것, 정보보호 정책적인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스마트 IT 사회, 사물간의 대화, 기기간의 대화라고 했는데 그 안에 빠질 수 없는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게 바로 저 코딩이죠. 자, 그렇다면 코딩에서도 그냥 코딩을 하냐, 안전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계된 대로 목적 환바대로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보안 코딩입니다. 보안 사항을 고려한 코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안 코딩 기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정보보호가 바뀔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시면 나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양자 암호를 떠오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뭐 여러 가지를 떠오르실 텐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다룬 게 바로 차세대 보안 개론입니다.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한 사이버 수사하고 연결해서 뭐 디지털 포렌식 과목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탄탄하게 기반을 쌓는 핵심 과목을 3학년에 포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4학년은 실무자가 되게 많이 눈에 띄어요. 산업보안 실무, 정보보안 실무, 보안관제 실무, 보안 코딩 실무, 아까 보안 코딩 기초였는데 침해사고 대응 실무, 이렇게 실무 과목이 많이 눈에 띄는 건 우리가 졸업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뭐 보안 관제에 대한, 뭐 산업 보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다뤄보고 나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나간다면, 다뤄보고 나간다면
그 위에 다른 실무를 쌓기는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그런 과목들로 4학년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긴 이름이어서 눈에 띄실 것 같아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사회 하면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자원들을, IT 자원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자원들, 회사 자원이든 학교 자원이든 또 개인 자원이든 이렇게 해서 올릴 때 당연히 어때요? 굉장히 리스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우드 보안,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그 빅데이터 보안, 분석할 때 필요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 이게 바로 가장 긴 제목의 4학년 과목 중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정보보호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육과정은 이렇게 짜여졌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과목들이 조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들을까? 이걸 어떻게 짜야 되지? 그리고 이 정보보호의 교육과정이, 정보보호학과의 교육과정이 미래 스마트 IT 사회를 책임지는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이라고 했는데, 정보보호 전문가, 정보보호 관련된 과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은 이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만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전문가 과정이 있고 특별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전문가 과정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특별 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 지금 당장 필요하고 또 정보보호학과를 선택했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뿌려진 과정이 바로 특별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래 보안, 미래 기술, 물론 현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진행 중인 기술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보안 이슈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지능정보보안 특별과정, 인공지능보안, IoT 빅데이터 보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보보호학과를 입학하신 학우님, 함께 해주신 학우님들께 여쭤보면 뭐를 기본적으로 하고 싶나 이렇게 여쭤보면 자격증, 관련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국가 자격증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자격증 특별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이버 공격,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는 학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이버, 뭐 국방이라니까 군에 관련된 거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이라는 게 옛날처럼 어떤 총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어때요? 세계의 전쟁이, 국제적인 전쟁이 어때요? 총이나 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다양하게 뭐 IT 기술을 활용한 뭐 여러 가지 방어,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게 바로 사이버 국방 특별과정이다. 신분이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걸 배울 필요가 있나? 당연히 배우시면 좋습니다. 국방이라는 단어를 조금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보보호 전문가가 된다는 건 우리나라의 인재가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올바른 사회가 나아가야 될 표지가 되는 어떤 글로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뭐 국경이 굉장히 뭐 의미가, 뭐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가 굉장히 무색해진 요즘입니다. 활동 환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사이버 국방 특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 과정에서 그런 수많은 과목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물론 특별 과정은 굉장히 작은 과목으로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하겠지만 이 전문가 과정은
크게 우리 교육과정을 구성한 큰 네 개의 줄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킹 보안 전문가 과정. 두 번째, 사이버 수사, 즉 포렌식 보안 전문가 과정. 세 번째, 산업 보안 전문가 과정. 네 번째, 보안 코딩 전문가 과정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능정보보안 특별과정 인공지능보안을 보면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인공지능에 의해 그 다음에 차세대 보안개론, 침해사고 대응실무.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네 과목만 들으면 인공지능보안 전문가 과정이 전문가가 되는 거야?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과목만 가지고 졸업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는 중에 내가 인공지능 보안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인공지능에 의해 차세대 보안개론, 침해사고 대응실무를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라는 그런 안내의 말씀이라는 거, 안내의 과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능정보보안 특별과정 두 번째는 IoT 빅데이터 과정입니다.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사물 인터넷 기초, 사물 인터넷 보안,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입니다. 네, 이 과정을 다른 과정에서 놓치지 말고 들으시면 우리가 기본적인 IoT 빅데이터 보안의 의미,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기반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정보보안 자격증 특별 과정입니다.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보안 기사를 따려면 해당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쵸? 시험 과목들이 있는데 그 시험 과목을 매칭을 해보니까 무엇이랑?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안과 교육과정이랑 매치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표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정보보안과 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말씀드렸을 때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1대1로 교육과목, 그러니까 시험과목이랑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과정이랑 매치해보니까 이렇게 맞는 게 많아요. 이것만 들으셔도 여러분들께서 국가자, 정보보호 국가자격증을 따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자격증에 관심이 있다, 정보보안 기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2학년 2학기 암호이론, 3학년 1학기는 봄학기, 2학기는 가을학기입니다. 여러분, 정보보호 프로토콜, 그리고 3학년 가을학기에 정보보호법 및 사이버법률, 시스템보안, 네트워크보안, 4학년 봄학기 때 보안관제실무, 4학년 가을학기 때 침해사고대응실무, 정보보호정책을 들으신다면 틀림없이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하시는데 아주 수월하게 여러분들께서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 특별 과정입니다. 여기서 보면 드론 기초 및 활용, 드론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사이버 수사, 그 다음에 국제화 시대의 군사 역량, 정보 보호 시스템, 이렇게 제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에 관심이 있다면 이 과목을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안내해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참 이 특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하는 전문가 과정은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 있는 뒤에서 할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전공으로, 전공 선택으로 이수가 되지만 특별 과정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그때그때 이슈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저희 정보보안과 과목과 타학과 과목을 소개해드리고 그 안내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이버 국방 특별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드론 기초 및 활용하고 드론 시뮬레이션하고 국제화 시대의 군사 역량은 정보보호학과 교육과정에 없는데 이렇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과목들은 타과 과목입니다. 드론학과와 그 다음에 군경상담학과 과목인데요.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이거는 뭐 전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공은 아니고 우리 타과 과목이랑 이렇게 융합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타과 과목도 선택 과목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 혹시
또 이렇게 조금 궁금하실까봐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전문가 과정입니다. 첫 번째 해킹 보안 전문가 과정. 뒤에 옆에 제목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수료증, 민간 자격증 이렇게 있네요. 이 과정을 들으시고 비고해 보면 우위 과목 중에 9개를 이수하고 9개 이수한 과목의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면 저희 학교에서 준비한 세종사이버대학교 수료증과, 그러니까 해킹 보안 전문가 과정 수료증이겠죠. 그 다음에 해킹 보안 전문가 과정 민간 자격증을 여러분들께서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강 신청할 때 고민 없이 아, 나는 해킹 보안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기초부터 응용까지 정보보호 개론, 컴퓨터 개론부터 4학년 1학기에 정보보호 시스템, 정보보안 실무까지 이 과정을 내가 꾸준히 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수강을 하시면, 그리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신청만 하신다면 해킹보안 전문가 과정 수료증과 세종사이버대학교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을 여러분들께서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수사 전문가 과정입니다. 수료증을 드리고요. 전문가 과정 민간 자격증의 이름은 사이버 수사 전문가 과정 수료증과 그 다음에 포렌식 보안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기초의 정보보호 개론부터 응용의 정보보호 정책, 침해 사고 대응 실무까지 여러분들께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보안 전문가 과정입니다. 수료증 역시 민간 자격증 둘 다 취득하실 수 있고요. 정보보호 개론, 컴퓨터 개론, 침입탐지 시스템, 정보보호 정책, 침해 사고 대응 실무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아, 내가 산업보안 전문가에 나는 관심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이 로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강 계획을 세우신다면 수월하게 아, 수강 신청 때 나 뭐 듣지? 뭘 들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과정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안 코딩 전문가 과정인데요. 역시 수료증 민간 자격증이고 정보보호 개론 파이썬 기초부터 응용의 보안 코딩 실무까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아, 나는 보안 코딩에 관심 있어 라고 하면 이 교육 과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 앞페이지에서 전문가 과정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과목도 많고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과 소개에서 정보보안과에 오시면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로드맵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신청하실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시고 그리고 수강신청을 하신다면 이 로드맵이라는 게 내가 그런 전문가가 될 거야. 예를 들면 해킹보안, 산업보안, 뭐 포렌식보안, 사이버수사보안, 뭐 보안코딩보안 이렇게 전문가가 될 거야 라는 어떤 목표를 다지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수강신청을 할 때 아, 나는 이 4개 과정 중에서 산업보안, 보안코딩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안코딩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격, 그 다음에 이론, 실무를 학습하시게 되는 거고요. 신청만 하신다면 수료증과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뭐 자격증에 관련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로드맵을 통해서 다 안내 드린 것 같아요. 국가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저희의 정보보안과의 정보보안자격증 특별과정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자격증은 시사나 시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은 우리한테 뭐 전문가 과정에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 포렌식 1급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이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관심 있으시면 아, 내가 이런 걸 좀 따볼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안과에서 마련한 민간 자격증입니다. 해킹보안 전문가 자격증, 포렌식보안 전문가 자격증, 산업보안 전문가 자격증, 보안코딩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정보보호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페이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가 목표하고 있는 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교육 목표인데요. 안전한 스마트 IT 사회를 책임지는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물론 교육과정만 마련한다고 해서 교육과정만 제공해드린다고 해서 이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셨을 때 다짐을 했을 그런 목표의식과 그런 노력들 그리고 저는 또 저를 포함한 실력 있는 다른 교수님들 과는 또 열심히 교수자로서 그 서로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정보보호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정보보호학과가 정보보호 전문가의 양성소가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께서 정보보호학과에 입학하셨을 때 가졌던 그런 목표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목표들이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자로서 또 정보보호학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